누군가에겐 추억, 누군가에겐 역사일 옛 대구의 모습. 그 격동의 도시를 마음껏 디자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0, 80년대는 대구의 르네상스를 할 만큼 도시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시기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당시부터 대구의 굵직한 상업공간들을 디자인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신 박재봉 선생님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도심 속 여러 공간들. 그 시작에는 대구 인테리어의 전설 박재봉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성로 끝자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인테리어 디자이너 박재봉 선생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1년 8개월의 긴 설계와 시공으로 만들어졌으며 80대 후반의 선생님의 특유의 자취와 장인 정신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업 초창기에 주로 사용한 둥글게 잘 다듬어진 호박돌과 벽돌을 한 장씩 적층하는 지극히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각층을 표현했는데 특히 2층에는 검은 전벽돌로 직선과 곡선이라는 서로 다른 선을 겹쳐 단단한 공간 내 부드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면을 만들었습니다. 60년대 말 우연히 입문한 건축업계. 타고난 센스 덕분인지 그는 금세 대구에 소문난 디자인사가 되었습니다. 60, 70년대 사진사 이발사처럼 그 디자인사로 불리던 시기부터 무에서 유를 개척한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던 시기라 짐작이 됩니다. 74년도에 가야백화점 신축 현장에서 청사진 도면을 비롯한 견적서 공정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답니다. 스케치에만 의존해 진행하던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확한 개념이 대구에도 도입되기 시작했고 서울 디자이너와의 교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80, 90년대에 들어 그 기량은 물이 올랐는데요. 당시 작업한 공간들은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당시에는 제한적인 마감재로 인해 디자인의 재능과 새로운 개념에 의한 실험적인 방법들이 활용되던 시기였죠. 초창기 작업은 재료에 대한 탐색과 실험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또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도에 나가시는 감각이 탁월하셨고 본인이 구상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시는 아주 고집스러운 분이었죠. 이곳이 바로 그 시기 박재봉 선생의 걸작인데요. 특별한 날에 찾던 명소이자 단골 손님들의 사랑방이죠. 아이들 어릴 때 와서 돈가스도 먹고 했거든요. 또 뭐 다 커서도 데리고 왔었고 했으니까 세월로 따지면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오랜 단골이던 숙례 씨에게 이 공간은 예전보다 더 특별해졌는데요. 어렸던 딸이 장성해 무려 이곳에 사장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 집이 인수할 사람이 없어갖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했죠. 이런 집이 있다고. 그랬더니 딸이 참 무지의 소치로 젊어서 그걸 인수해가 막 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면은 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80년대 대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레스토랑. 이곳 역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역사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20살 때 여기 위층에 중국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게가 망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인수했던 공간이에요. 이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어도 재밌지만은 같이 일을 해도 재밌고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 공간이고 놀이터고 그래요. 90년대 이후 박재봉 선생의 작품에서는 현대적 양식과 자연의 어우러짐이 더욱 부각되는 듯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골목에 남아있는데요. 한때 대학 교수들이 많이 살았다는 만촌동 교수촌에 위치한 전통 찻집입니다.
화황산 아래서 찻집을 오래 운영하신 어레인의 부탁으로 만든 찻집입니다. 2002년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며 같은 주인이 운영 중에 있어요. 외진 주택가에 지어진 이 공간은 동네 곳곳마다 카페가 생겨나는 지금도 여전히 전통 찻집이란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노출 콘크리트와 우드 사이딩, 기와와 석축 등을 믹스 매치하여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듯 다소 토박스러운 모습이 꽤나 인상적인 모습 공간입니다. 여러 양식과 재료가 혼재된 모습이 교수촌 골목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지는 아늑한 내부.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집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계단을 밟고 올라간 뜰에서는 마치 내 집 정원을 보는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입구에서 보면 기역자 건물의 처마를 따라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실내는 예술품과 고가구 등으로 연출되어 있고 정원을 둘러싼 회랑과 함석으로 마감 처리한 화장실의 내부 벽면 인테리어라든지 다실 자식과 입식의 혼용 공간이 과거를 존중하되 단지 과거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복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선생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2년쯤에 재능기부로 작업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선생님의 수작인데 원래 지하 술집에서 교회로 그 나무 각재로 노출한 뼈대와 그 사이로 보이는 벽돌, 페인트로 무심히 그려놓은 듯한 십자가, 재사용한 나무 바닥재로 리노베이션의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찰과 영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소박한 교회답게 구현한 공간이죠. 소박하지만 공간의 가치를 빛내는 박재봉 선생의 작업. 지금도 이 작은 찻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 오른 마지막 장소는 팔공산입니다. 산중턱의 이 작은 레스토랑은 노년의 박재봉 선생이 작업한 곳이기도 합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작업하신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여기 레스토랑은 주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해치지 않고 항토 콘크리트라는 실험적인 재료와 목조 트러스 구조가 지닌 조형미가 소박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독특한 건물 외경과 따스하게 꾸며진 내부. 이곳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박재봉 선생이 추구하던 작품 세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3, 40년 전만 해도 담배 창고, 정미소, 소금 창고라든지 농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담배 창고는 나지막한 시골집 사이에 탑처럼 우뚝 솟은 독특한 모양으로 추억과 호기심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존재 가치조차 평가받지 못한 채 점차 사라져 버리고 있지만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된 건축물을 사진에 담길 좋아하셨고 여기 레스토랑은 그의 작업 세계의 근간을 이룬 마치 담배 창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파티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첫 돌을 맞은 아기를 축복하러 가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도윤이를 축하하는 자리네요. 아, 저희가 소규모 돌잔치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건물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오게 됐는데 실제로 내부도 너무 예쁘고 외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아이고 만족하고 가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기운이 좋아가지고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서 완전 만족합니다. 좀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되게 초록색으로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건축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해. 이 공간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소중히 가꾸고 있다는 이곳의 주인장 박재봉 선생과의 인연도 깊다는데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인데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한 그 측면에서는 뭐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 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공부방 겸 놀이방 겸 해가지고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가능하면 집을 지어도 산자락 밑에 지어라. 그래가지고 외국 여행도 같이 막 건축물 보러 같이 다니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같이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추구하시는 거하고 많은 부분 좀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했고 선생님도 되게 애정이 있으셨죠, 이 건물에. 갈수록 이제 애정이 생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17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능하면 큰 틀은 손을 안 대려고, 뭐 작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틀은 손 안 대려고 애쓰고 있죠. 요 벽에 요 구멍 세 개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뒤로 은행나무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저게 은행나무 물들 때도 보이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고 이 벽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작가 중에 훈더르트 바스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 사이클링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막 우리끼리 분필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중에 보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박재봉 선생은 그 변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작품들이 변화의 물결 속에 사라지고 있죠. 상업 공간은 대체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 박재봉 선생님께서 하셨던 인테리어들도 대다수 가게의 폐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성로의 재즈 카페도 코로나19 여파로 2년 반째 휴업 중이거든요. 언젠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마지막 하나의 작품까지 문을 닫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하신 공간 작업보다 언급해드린 잃어버린 건축물과 장소를 담은 사진들을 묶어 책으로 내길 원하셨으며 현재 후배 건축가에 의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공간에 담고자 했던 소박하고 따뜻한 한국미를 상기 계승시키는 노력들과 대구의 근현대사적 공간 디자인의 태동과 형성이라는 가치로 재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설. 비록 박재봉은 떠났지만 그의 공간들은 누군가의 추억과 함께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